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피부 이거 어떡하지? 되게 아파 보인다, 어떡하지? 수도 없고. 칼을 수도 없고. 조금 가려야 되나? 아, 수업 중이래. 지금 막 지금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둘둘 파쿠르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직권 영상 작업하고 내일 집 가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야죠 또. 다음 주 정도에 미국 갈거 같아요. 좀 바람 좀 세고 쉬고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카페나 가서 작업이나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언제 올릴까요? 이번 주에 올릴까요? 이번 주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한 형들이 지내는 곳인데 여기 위에서 파쿠르 여기 옥상에서 파쿠르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내려와 작업하고 그러고 있어요. 형들 다 자고 있고 저도 오늘 자고 갈까 하고 있습니다. 아 should sleep here. 역시 영어는 짧아야지. 잘 못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면 좋죠. 저는 영어를 배우겠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오늘 신한 형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해주러 잠깐 장소 들렸다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Seven years beats yellow. Wow. Many things. Caroline High. Caroline. Brazil.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외국 팬분들 만났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플로리다 하이. 못지는 자요.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종업이 형, 종업이 형 사인회 나온 거 봤는데, 다 풀영상으로 본건 아니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종업이 형이 TV에 나온 모습. 저도 활동할 때마다 가끔씩 느끼는데, TV에 나온 제 모습이 저도 어색하거든요. 활동할 때도 막 다른 가수분 보면은 연예인이다 막 이러고 사람들이 저보고 너도 연예인이잖아 이러면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모르겠어. 종업이 형잘 됐으면 좋겠네요. 종업이 형안 자면 지금 같이 라이브 방송하면 재밌을 텐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케이콘 하고 아마 한국 온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을 것 같아. 문자를 했었었는데. 종업이 형참 많으니까. 마이애미 하이. 사연이요. 나가보고 싶다. 애니 뉴 프로젝트. 지금은 기획 같은 건 딱히 없고, 일단 계속 혼자 해보려고요. 혼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닿는 데까지, 일단은. 그리고, 잘 맞는 회사를 알아봐야죠. 역시 이 시간이 되니까 다 외국에서 보내주시는구나. 머리요? 머리 부르던다고? 머리 부르고 있는데.
볼 거 없는데. 사실 너무 짧아요. It's too short. 캐나다. 메모이.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맞나? 웬디 콜라보이란 코리안 아티스트. 저는 기회만 될 수 있으면 되면은 된다면은 음악 작업 많이 해보고 싶어요. 관심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아니면은 저 DM 보내주세요. 요즘에 DM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잘 안 하다가. 이해는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아, 어색해서 잘 못하겠어, 나는. 진짜 딱 필이 꽂힐 때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도전은 되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딱 실행은 되는데 엄청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 했었지? 바본가 봐. 난 바보다. 음악 잘 만드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DM 보내볼래요. 스케이트보드 이번 연도에 한 번도 안 탔어요. 시도야. 아직 안 친해서. 댓글 잘 보여요. Zello, notice me. 인도네시아. I love 인도네시아. 끝났다. 저는 이제 출근을 작업하러 가야 돼서. 아니지,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지. 네, 이만 라이브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캐나다도 너무 가고 싶네요.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놀러 가겠습니다. 고양이 이름 시도예요, 시도. 사랑하고.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뿅.